네, 지금 백화점 식품관에서 봄의 맛, 봄의 마음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철 재료들이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한번 마트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마트 올 때마다. 아,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봄의 맛, 봄의 마음. 친환경 감자, 친환경 토마토 판매하고 있네요. 저희가 감자 같은 경우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키운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뿌리 채소는 농약을 많이 먹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기르면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감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행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고구마도 있고 좋은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행사 상품 중에서 한제 미나리라는 걸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다음 주부터 행사를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공심채랑 느낌이 좀 비슷해서 굴소스랑 같이 데쳐가지고 볶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완도 전복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전복이 유명한 이유가 그 완도의 바다가 수온이 7도에서 27도 사이를 항상 유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복이 항상 상태가 좋아서 유명한 전복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완도 전복 5미에서 7미에 만 원이잖아요. 그 미란 단위는 크기예요. 그러면 뭐 1kg에 5미 하면은 5마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보세요. 신선한 완도 전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하는 제품이 장어. 여기 장어 있네요. 이 장어가 고창장어인가요? 고창장어? 고창장어가 풍천장어라고도 하는데 풍천이라는 뜻이 장어의 이름이 아니고 바다랑 강이랑 만나는 지점을 풍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험한 바다랑 강을 헤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육질이 되게 부드럽고 단단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천장어 굉장히 유명하죠. 많이 파세요. 그리고 고기. 고기도 행사. 팔도 한우를 모아놓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팔도 한우가 등심만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살치살도 있고 대부분 등심이긴 하네요. 지도 이렇게 그려보시면 오른쪽부터 강원도 횡성, 경북 안동, 경남 물주 한우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내려와서 전남의 장흥, 장수 한우 그 다음에 위쪽으로 홍성이랑 괴산 한우를 이렇게 팔도가 이어지거든요. 그 한우가 여기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등심 로스 정상 판매 가격이 30% 할인한다고 하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고기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 흑돈도 여기 제주도에 그 지정 농장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이모님, 그 제주도에서 현대그린푸드가 지정으로 한 농장 이름이 뭐죠? 아, 길갈. 길갈 농장인데 거기서 아주 선별한 흑돈만 가지고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시간 되시는 분은 와서 흑돈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양파, 무한양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한양파는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이유가 무한양파의 토양이 황토예요. 황토에서 자라고 해풍을 맞고 자라서 굉장히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항상 사용할 때마다 이 무한양파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색깔이 확실히 황토에서 자라서 그런지 황토 색깔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사 상품 중에 대저 짭짜리 토마토가 있네요. 이게 사실 토마토 중에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부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인데 여기 농사 짓는 부분을 제가 알아요. 이게 굉장히 달달하고 소금을 넣은 것처럼 짭짤하기도 하고 되게 육질이 단단해요. 육질이 단단해서 이것도 행사를 진행을 하네요. 팩당 11,000원. 이것도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를 둘러보니까 좀 제철 상품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여러분들 직접 와서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슈퍼맨 마켓 본편에서 뵙겠습니다.